있겠다. 네. 박지훈 씨가 보시기에 네. 남편 되시는 분이죠. 네. 박지훈 씨 얘기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. 어머니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. 걔는 관심이 없어. 우리가 둘이서 무슨 뭘 하는지 관심이 없어. 근데 딱 한 번 있어. 오, 아, 그래요? 아, 딱 한 번. 우리 그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나이가 똑같고 연애 기간이 길었어요. 스무 살 때부터 만났기 때문에 말이 서로 반말이야. 어른들이 있어도 아이고. 너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어른들이 있는 데서는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? 그랬더니 우리 아들 뭐라는 줄 알아? 뭐, 뭐라고요? 엄마도 아빠한테 반말하잖아. 아이고. 그 자리에서 그냥 아들 어머니 고치겠습니다. 네. 그냥 그런데. 그러니까 옆에서 괴로웠지. 내가 야단을 치니까 이거 뭐 판도 못 들고 이랬다가 한마디 하는 게 엄청나게 그 소리 해가지고 나한테 괴로고 있을 때 그 어머님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네. 여보 조심해. 오, 딱 그랬어야 했는데. 나가 뒤에서. 보통 우리가 호칭이라는 게 관계를 규정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. 네. 사실은 뭐 이렇게 동갑인 부부들,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연하 남편하고 오, 사는데요. 연하 남편, 사실... 남편 말을 올립니까? 누나 네? 이렇게. 아, 저 남편이 저한테요? 네. 저희 남편은 그 밤에만 저를 누나 이렇게 불러요. 근데 이렇게 호칭을 부부간에는 존칭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을 보기에도 그렇고 당연히 어르신들 보기에도 당연한 겁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친딸형 며느리인 것 같아요. 이게 며느리도 유형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친딸형 같은 경우에는 속으론 어떨지 모르겠지만 잘하려고 하고 어머니 이해하려고 하고 두 번째 유형은 기본 유지형이 있어요. 딱 할 일만 하는 거예요. 네, 딱 욕먹지 않을 만큼. 그렇죠. 바로 그 경계에 있는 거고요. 세 번째는 이벤트형이에요. 명절 때만 가고 나머지는 선물로 충당하는 이벤트형이 있어요. 이벤트. 네.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나몰라라 형이 있습니다. 나몰라라. 그건 이제 모든 역할을 다 포기하는 이런 그렇죠. 역할이 있는 거예요. 배째라. 네. 사춘기 형은 없나요? 사춘기 형. 시어머니 괴롭히는. 제가 볼 때는. 말 안 듣고? 그 유형은 제가 볼 땐 사춘기형이 아니라 승신형인 것 같아요. 승신형. 아까 말씀 나오신 김에. 승신형. 이효선 씨는 네. 그 아내 편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나요? 네네네. 왜 그런 거예요? 저는 아내 편을 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. 앞에 한마디를 더 붙여서 의연히 아내 편을 들어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의연히? 네네. 우리가 가족의 기본 단위가 부부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. 네. 이 부부로가 잘 유지가 돼야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관계 회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지금 그럼 우리 밑에 반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. 우리 김병준 변호사께서는 굉장히 그 아주 구태의연한 네. 사고방식 아닙니까? 제가 통계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아, 그래요? 오 박사님이 연구를 들고 나오니까. 오랜만에 또 통계를. 통계를 들고 나오시네. 네. 부부가 이혼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져가지고 있어요. 네. 그런데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호적에서 자식을 파냈다는 엄마는 못 들어봤어요. 아~ 부부지간에는 이혼해버리면 남이 돼버린다고요.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생각을, 그분들의 생각을 받고 굉장히 힘듭니다. 네네. 그래서 만약에 엄마 편을 들어서 아내가 섭섭해 하더라도 아내가 기대 여명이 길기 때문에 네. 내가 이렇게 달래줄 수 있는 거죠. 아하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아내를 잘 얻어야 됩니다. 천사 같은 아내를 얻으면 문제가 없어요.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 회피고요.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.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죠. 부부 사이는 정말 돌아서는 남이에요. 그렇죠. 사실 엄마는 이해를 해주지만 아내는 섭섭하면 네. 이게 쌓여갈 수 나이 있잖아요. 드신 분들이 섭섭하면요. 그거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사실은. 그러니까 김병준 변호사 말투는 아닌데 마마보이 스타일인데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이 해당 상황은 없죠. 우리 집사람 너무 천사 같아가지고. 아니 무슨 통계 얘기를 한다든지 뭐 내가 통계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. 호주에서 팔이 넘으면 없다고 이야기하고. 아니 저도 네. 들었어요. 통계 뭔 통계가 있는가 보니까 거기 그거 아니야. 그거 하나 있는 거야. 그 통계 그게 아니야. 그게 아니고 내가 김병준 변호사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마마보이만 꼭 엄마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. 난 시어머니 입장이잖아요. 네네. 며느리 펄며 들면 시어머니 더 화가 나. 무슨 인지 알지? 네. 왜냐하면